윤석열, 신정아 수사했을 때는 부인 김건희 씨와 전혀 다른 판단 내렸다. 위키트리. 신정아도 허위 이력으로 시간 강사 지원. 수사팀으로 신정아 수사 윤석열. 당시엔 신정아에게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 적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정아 게이트 검찰 수사팀에서 검사로 일할 때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아 교수는 유명대학교 학위를 갖고 있다고 사칭해 한국 미술계와 문화계의 요직을 차지하며 유명인사가 됐던 인물이다. 신정아는 학습 튜터 고용, 대리 출석 등 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캔자스대 학 석사, 미국 예일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학위 취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의 학위 검증 바람이 불었다. 신정아 교수가 노무현 정부 때 변양균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나 변양균 실장이 사임했다. 신정아 교수는 2007년 7월 미국으로 도피해 그해 9월 16일 돌아왔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항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바로 연행돼 서울 서부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해 신정아는 변양균 전 실장과 함께 구속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18개월 말인 2009년 4월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석열은 신정아 전 교수를 수사할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당시 검찰은 신정아 교수 구속영장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네 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신정아는 시간 강사 출강, 교원 임용을 위해 캔자스대 학석사 학위 증명서, 예일대 박사 학위 증명서,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 검찰은 이 같은 신정아 교수의 행위에 대해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했다. 신정아 교수는 2003년, 2005년 중앙대, 국민대, 이화여대, 상명대 등의 시간 강사로 출강하고 2005년 특채 형식으로 진행된 동국대 전임교원 모집에 지원하면서 위조 서류를 동국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여기엔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정아가 학력을 사칭해 4개 대학의 시간 강사 채용과 동국대 전임교원 모집에 응함으로써 이들 대학의 정상적 임용 과정을 방해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데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면서 김씨 관련 질문을 받자 취재진에게 시간 강사는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다 라며 그런 현실을 잘 보시라 저쪽 여권에서 떠드는 걸 듣지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당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시간 강사는 공개 채용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외부 강사는 위촉을 하는 것이다. 학계에 누가 주철이 있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그냥 위촉을 하는 거고 공개 경쟁에 필요한 이런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을 포함한 신정아 게이트 검찰 수사팀은 신정아가 시간 강사 출강을 위해 서류를 위조한 행위,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적용했다. 김건희 씨는 허위 이력서로 시간 강사 자리에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각에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씨 행위가 허위 이력으로 시간 강사에 지원한 신정아 교수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를 떠나 김건희 씨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신정아, 윤석열, 김건희.